맛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에어비앤비는 처음이야. 그럼 마치 집을 터는 것 같은데. 허리범. 들어가자 한 번. 뭔가 입구부터 일본 일본스러운데? 그러게요. 여기 거실인가 이게? 일단 불을 켜봅시다. 일본스러우면서도 좀 한국의 옛날 집 같기도 하고. 언니 여기에 장점과 단점을 말해봅시다. 장점. 장점은 일단 일본 전통 느낌이 되게 특이해요. 맞아. 호텔에서 자는 것보다 좀 더 일본의 느낌을 느낄 수 있다. 아, 이렇게 또 방이 많구나. 오! 방 엄청 넓네. 근데 나 좀 무서워. 나도 무서워. 깜짝아. 오! 여긴 진짜 일본스럽다. 이 칼 무서워. 무사. 오. 두 번째. 싸다, 싸다. 아, 진짜. 가성비 가. 1박에 한 사람당 25,000원 꼴이거든요? 그쵸? 싼데, 위아래 다 쓰고, 위가 다 우리 거니까. 3번. 좋은 점이요? 3번 거? 네.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다. 4번도 있을까요? 장점? 일단, 웬만한 건 다 있어요. 슬리퍼도 있고 칫솔도 있더라고. 칫솔치야. 장점이 있어요. 여기 오는 길에 되게 조그만한 술집들이 진짜 많이 보였고 이쁘고 힙하고 오메다건 후쿠시마 역에서 단점을 말할게요. 단점. 좀 멀어요. 좀 제가 당 떨어져서 역에서 한 15분? 두 번째? 두 번째 정말 화장실이 끼어져 있었어. 대박. 진짜 찾았습니다. 숨겨져 있었어. 화장실이 한 명. 화장실 숨바꼭질 해야 돼요. 화장실이 숨겨져 있다. 네, 보물찾기 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 단점은? 샤워실도 되게 조그매요. 이렇게 여기는 욕조가 진짜 작더라고요. 네 번째는 이런 사용설명서가 적혀 있어서 편한데 막 끈적끈적거려요. 왜요? 이거 만지면 찝찝해. 계단이 너무 가파라서 조심해야 돼. 어머, 강사가 너무 가파라. 역시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 언니. 일본 오면 이것도 진짜 대박. 국민 간식. 아 진짜 고기. 저 종이 좀 떼주면 안 돼? 종이 떼줘? 아 거기 예약해놓은 맛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스냅 작가님이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We are like 바쁘시네요. 길자구나는. 예약하는 시스템을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오. 그래서 인터넷에서 예약했어요? 네, 인터넷으로 했습니다. 맛 메스사카. 우리 예약한 게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식당을 다른 곳. 그러면 제가 내려가서 시원님 찾아가. 친절하십니다. 이렇게 데려다 주시고. 맞아요. 신세츠. 신세츠다. 친절한 직원분께서 데려다 주신 곳은 여기입니다. 드디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곤방와. 아이고 힘들어라. 감사합니다. And we have a course, three course in. 좀 맛집인가 봐요. 앞에 사람들이 되게 줄 서 있었던 있습니다. One sign.
맞다. 마지막 아이스크림. 아로파스. 갑시다. 우와. 아침에 오세요? 멸치나 먹을 거 아니에요? 저는 맛있어요. 와, 진짜 짠다. 너무 멋있어. 미쳤다. 와, 드디어 글리코상 보러 왔는데 48분에 오니까 거의 없어요. 사람 없고. 마지막에 좀 더. 아, 그렇습니까? 되게 할까 봐. 기타만 강변에서는 노스슈어리아는 카페에 갑니다. 여기에요? 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 경전이 보이는 카페입니다. 왜냐면 컵이 여기 있으면 그림자가 돼가지고. 파인애플 주스.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다 4,752엔. 여기 가요. 갬성 갬성한 카페. 바나나와 초콜릿. 토핑은 바나나, 애플, 스트로베리. 이제 치즈만 된다고 합니다. 와, 화장실도 이뻐라. 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골목골목 힙한 옷가게도 있고. 어머, 예뻐. 카페 골목이 너무 예쁘네요. 하우스. 어머, 되게 깔끔한 이쁜 집이에요. 여기도 샤워실 있습니다. 우와. 어머, 여기 샤워실은 되게 좋아. 오잉. 오, 이렇게. 이거는 저거예요. 이거라고 숙박세가 따로 있어요. 보통은요. 그래서 한 사람당 200엔씩 하루 800엔 네. 해서 이틀 동안 1,600엔. 날씨 짱 좋죠. 치즈케이크까지 드립커피 맛이 난다고 하려고 다들 드립커피로 하고 계셨어요. 맞아, 저기 되게. 어머. 제대로 하시네. 네. 최고의
치즈케이크 맛인가요? 그냥 그래요. 엄청 뭔가 향기롭지 않아요? 맛있는 집을 좀 많이 해요. 이제 저희는 저녁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케이크 안 사? 어, 치즈 먹어봐. 에스라 보고 있니? 일본스러운 카페. 네, 저희 차례라서 들어갑니다. 이거는 명란 밥수. 다음으로 그렇게 하나랑 깡두 하나 드릴게요. 님 폰이요. 아, 네, 이게 섞여지는구나. 네. 이게 섞여지는 줄 알았어. 시내말을알るけど저래좀네인도の山奥の森もってすごい珍しい中国とかやったら王者って言って我先生って書いて。 아시죠? 보세요. 제가 안심을 드리겠습니다. 인생 안심? 탑? 4.2 정도? 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심. 안 되겠다. 좀 큰 걸 주셨어요. 진짜 맛있어. 4.5점 드리겠습니다.